이 코로나 환자를 옮길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 일선 병원 현장은 초비상입니다. 이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제때 분리를 해서 다른 코로나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그 병상 기다리다가 코로나가 확 퍼지고 있습니다. 경기 북부병원에서 청주까지 수소문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. 남영주 기자입니다. 병원 건물 앞에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. 대기만 3시간째. 중증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왔지만 정작 병상이 없어 기다리는 겁니다. 언제가 될지. 이 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2일. 15명이 확진된 후 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.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까지 264명이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는 104명까지 늘었습니다. 하지만 수도권 병상 부족 현상으로 환자 이송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 확진자 104명 중 이송된 건 7명뿐. 70대 여성은 충북 청주까지 보내졌습니다. 여성은 그것도 아주 위급한 상황만 그렇게 찾아갈 수 있으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저질환 같은 게 있으시니까 확진자 공간 분리가 안 되다 보니 원내 감염 확산은 심각합니다. 환자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산되는 걸 막기는 힘들거든요. 의료진들은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. 위험한 거 못해서 나 자가 격리하더라도 나 그만두겠다 해서 떨어져 나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째 거의 못 자고 있으니까 정말 힘든데 이게 막 쌓이니까 어느 순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는데 방역당국은 20명의 긴급지원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병원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